크리스마스 때 이제 시작 한국산 시작하면 늦는 거 아니냐. 이제 내년 지방직 생각하면 뭐 사실 안 늦어요. 뭐 다른 행정 뭐 과목이나 영어가 좀 돼 있으면 안 늦어요. 안 늦는데 그런 건 감안하셔야 돼요. 시간에 쫓긴다. 본인이 스스로 쫓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법원직 예를 들어볼게요. 법원직 8과목이에요. 이제 법원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입니다.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뭐 이 친구들이 하는 법과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헌법하고 민법, 민소법, 형법, 형소법 이렇게 다섯 과목이 법과목이에요. 이게 딱 이름만 들어봐도 부담스러운 과목이잖아요. 악명 높은 과목이 민법, 민소법 이런 과목들이 악명 높은 과목이거든. 그러니까 형법과 형소법 같은 게 오히려 더 깔끔한 거란 말이야.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다들 법과목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그래도 영어는 이제 뭐 원래 좀 되는 애들이고 근데 영어 공부는 조금씩 하겠죠. 근데 이제 국어하고 한국사 공부를 애들이 이제 뒷전으로 놓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법원직 시험이 6월 달로 넘어갔지만 그전에는 3월 첫 주에 쳤거든요. 애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한국사 공부를 안 한 거야. 그래서 법원직 커트라인 한국사 개판이야. 애들이 그렇게 우수한 자원들인데도 왜 그러냐? 법원직 문제가 어렵냐? 안 어려워요. 난이도 일정합니다. 근데 이제 왜 그러냐? 다른 법과목 때문에 이제 한국사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그 똑같은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도 똑같은 거예요. 솔직히 1월 달부터 한국사 시작해도 돼요. 지방직이라면. 근데 아마 그때 가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 어떤 좀 쫓기는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좀 그 11월 달이라도 계획 잡는 게 좋을 것 같아.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. 지금